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저도 채팅창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 야, 제 머리 한 걸 또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찍는 프로가 있는데,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죠. 프로를 찍고, 찍자마자 달려오니까, 약간의 그 메이크업이 돼 있는. 보시하시 하여튼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멍뚱한 얘기였고요. 특수효과 넣지 말아주세요. 누가 넣는 겁니까, 특수효과? 우리 프로님, 우리 PD님이 이 정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를 요즘에 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특수효과도 하셨고 많은 걸 참 준비하셨는데 2022년 3프로, 발전하는 3프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자,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요즘 코스피, 코스닥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포함해서 한 3거래일 동안 거의 지옥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왔고요. 다만 최근 3거래일 동안 갭하락이 굉장히 컸지만 그 갭을 뭐 많이 메꾸지는 못했던 정도 하루였고요. 그냥 다행히 숨만 돌리는 하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파락을 메꿨던 주식도 있는데 네. 네,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주식이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들고 있어서 더 인상이 깊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우리 카카오 이거 버려야 됩니까?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슈카님 생각이 나요. 살려주세요. 그러게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 전문가 답변이 그게 끝입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예, 예. 한 주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표정이 아주 일부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에도 좀 많이 거센 하락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시장 트렌드가 작년에 좋았던 업종들이 모두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네. 외면을 받았던 철강, 화학 이쪽이 조금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작년 하반기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로 물이 조금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데 이게 굳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뭐 카카오가 모두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순이익의 성장이 좀 담보가 된다면 네. 뭐 적당한 가격에 파실 수 있지 않을까. 적당한 가격이라니요? 네. 지금 10만 원이 깨지게 생겨서 지금 마음이 지금 여기 있지 않은데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반대로 코스닥은 거의 1000포인트를 회복을 네. 했어요. 또 하루 만에 네, 995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업종들 가장 대장격으로 있던 게 2차전지 업종인데 네.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고 다만 시총 상위 다른 섹터 게임주가 굉장히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했던 하루였다. 게임주 좋은 날이군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코스닥의 게임주들이 또 요즘에 또 대거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NFT라든지 뭐 이런 소스가 조금 묻은 혹은 메타버스 소스가 묻은 섹터들이 함께 뭐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은 네. 그거의 상당 부분을 갭을 메꾸는 예. 그런 상승을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주를 진짜 잘 알거든요. 네. 게임 매니아여서 네.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고 이분들이 뭐로 돈을 벌고 비전이 뭐고도 너무 잘 아는데 못 사겠던데 그래서 그걸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을 게임으로만 보고 네. 이 새로운 비전 뭐 이거보다 야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성과가 안 좋았다 뭐 이런 말이고요. 중국 시장 얘기도 해주시죠. 네. 상해 종합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0.18% 하락한 3,579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심천은 1.15% 하락한 2,452포인트. 반면에 항셍 지수는 1.82% 상승한 23,49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항셍 되게 강했네요. 예. 그동안에 본토 증시만 굉장히 강했고 항셍 지수는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특히나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우리 항셍 지수가 달라졌어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셍 지수가 본토 증시 대비해서 2거래일 연속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게요.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대한민국의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원 위안 환율이 19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188 뭐 중반 정도로 끝났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 원 위안 환율 10년간 해서 가장 꼭지 부근이 19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 환율의 강세 그 가파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진정이 되고 다시금 위안화 약세 그리고 원화가
위안화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게 된다면 중국 본토보다는 한국 증시에 조금 더 볕이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시장에서 전일 광저우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20bp 정도 인하했고 네.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오늘 중국의 은행들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에게 다른 디벨로퍼들을 M&A를 할 때 새로 M&A하는 프로젝트가 부실 채권이 없다면 이거를 부채 비율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3대 레드라인에서 면제해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중국 전체적으로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상승폭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본토 증시보다는 디벨로퍼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 PER 업종들 좀 조정을 많이 받고 가치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고 PER 업종이어도 정부가 밀어주니까 뭐 친환경, 전기차 업종들은 다른 국가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중국은 조금 견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밸류 논란이 중국에서 조금 커지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 30%가량 축소가 되는 것도 있고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는 과거 3개년 동안 연평균 순익 성장률이 한 50%대 중반까지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36% 수준까지 줄어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멀티플 축소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친환경, 태양광, 전기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퍼지는 것 같고요. 전통 에너지 산업은 오늘 조금 강한 편이었다. 네. 종목별로는 페트로차이나가 약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수소 대장주 시노팩 석화가 2.5% 그리고 중국 석유화학이 2%가량 상승을 했고 메이디그룹이 3.7% 정도 올랐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알리바바가 6.5% 그리고 중국 헝다가 5% 텐센트가 1.5%가량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6.5%가 올랐습니까? 네. 야.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 기존에 30만 주 갖고 있었는데 예. 물타기를 30만 주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배의 물타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알리바바도 전일 5%대 상승했었는데 오늘 6%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돈으로 사서 올린 건 아니겠죠? 물리면서 사셨는데 예예예. 예, 예. 네. 투자자들이 이제 위대한 투자 구로가 샀다고 하니까 예. 여기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분이 사시면 저 같아도 무조건 관심이 네.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날마다 약세로 가서 네. 1200원이 뚫렸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다시금 뭐 또 내려왔나요? 내려왔지만 네. 제가 1204원인가 아까까지 네.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200원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미국이 긴축의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리면서 연내 상반기 내 혹은 연내로 한 1230원까지 바라보는 게 좀 컨센서스로 굳혀졌더라고요. 네. 달러 자체가 강세인 것도 있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위안화가 달러 대비 항상 강세였지만 그렇게요. 위안화가 소폭 네. 약해지고 있고 원화 대비 위안화 강세폭도 어느 정도 줄고 있다. 이 말은 중국으로 좀 포진되어 있던 수급들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퍼질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미국 달러에 대한 품귀 현상은 지속될 거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달러 약세 이제 네. 1200원 넘어가는 원화 약세가 조금 마무리돼야지 외국인들도 네. 우리나라 한국이나 어떤 이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네. 증시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환 손실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 네. 입장에서도. 근데 좀 여전히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안화 대비로는 원화가 약세가 좀 멈춘 걸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본토가 아시아 증시에서 그래도 가장 퍼포먼스가 작년 한 해 동안 좋았던 지수였는데 이제는 한국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본토 대비해서도 환율의 혜택은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조금이라도 와서 우리나라로도 좀 외국 자금이 외국계 자금 좀 들어와서 3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뭐 아직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도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특이하게도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는 거는 지금 현재 알리바바인 것 같아요. 네. 전일과 전전일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빠졌죠. 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그리고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다른 증시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홍콩 항셍지수 이런 걸 봤을 때 알리바바가 지금 홍콩의 저평가를 끌어올리는 대장주 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찰리 멍거가 지난 4분기 때 기존에 30만 2천 주 정도
알리바바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만 주 추가 매수를 해서 60만 2천 주로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알리바바가 한 3거래일 연속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리바바가 정확히 49% 빠졌더라고요. 네네. 딱 1월 중순에 버블을 한번 만들고 고점비에서 하락한 건 50%가 훨씬 더 넘었긴 했지만 연초 이후로 딱 한 해 동안은 49% 딱 반토막 난 그런 한 해였고 지금 최근에도 오늘 보고서를 봤는데 삼성증권에서 어떤 모 연구위원께서 홍콩 빅테크의 바닥론 이야기가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보고서 하나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현재 홍콩 항셩지수 PBR이 뭐 1배 터치한 거 이거는 98년 이후 처음이다. 요거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장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규제가 고점을 지금 통과한 것 같다 정도였고요. 플랫폼에 규제하는 이유는 무제한적인 영토 확장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불공정 경쟁 그리고 뭐 공동 부유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에 관한 거는 뭐 국유화를 한다든가 제3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뭐 통제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밸류에이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가격이 2017년 주가로 회귀를 했더라고요. 네. 2017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4.5배 정도 늘었고 순이익이 2.5배 정도 늘었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현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뭐 홍콩 증시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훼손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 그 근거 중에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소비가 202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한 두 배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온라인화 비율이 현재 25% 정도인데 2030년에는 40%까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마진 개선이 뭐 그당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주된 거였습니다.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문제는 홍콩 증시가 굉장히 굉장히 싼 거는 맞다. 누구나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 규제가 언제 끝나냐인 건데 3월에 양회가 열리고 시진핑의 3기 집권이 좀 공고화된다면 3월부터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었는데 뭐 반도체의 경우에도 3월 말이 D램 가격의 저점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저점이 나왔던 것처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들이 뭐 소폭 선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홍콩 증시가 중국 본토 증시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에 비해서 매출액이 4배, 영업이익이 2.5배 올랐다. 네. 그런데 주가는 그때 주가다. 네. 참 싸고 싶긴 한데요. 사고 싶긴 한데 정말 이 좀 손이 안 가죠. 예, 네. 심장이 강한 좀 이러도 된다. 내가 정말 길게 보겠다. 네. 뭐 원래 멍거 할아버지도 좀 가치 투자 대명사 아니시겠습니까? 네. 뭐 5년, 10년 뒤면 뭐 시진핑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시진핑 주석이 영원히 하진 않을 테니까 네. 정권도 바뀌고 알리바바가 원래 가치로 회귀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기는 좀 잘 안 나네요. 그렇죠. 특히나 완전하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완전한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역배열 주식이 단순하게 싸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물리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역배열에서 충분한 기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사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규제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몇 번 나왔던 것처럼 지금 완전한 역배열 상황에서는 손이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바라봐야 될 수밖에는 없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알리바바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일단 가격은 싸고 미국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다. 네. 미국 시장은 좀 어떻게 됐나요? 전일 다우지수는 0.47% 하락한 36,236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나스닥은 0.13% 하락한 15,080포인트, S&P500은 0.1% 하락한 4,69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연준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QT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거세게 하락을 했었고 네.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어제 장전호가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동시효과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고 장 막판에 다시금 낙폭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성장주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의 모습을 좀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과 미국의 성장주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요즘 있는데 요즘 좀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고 PER 업종들과 혹은 그동안에 성장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비트코인과 방향을 좀 같이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적 완화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게 비트코인과 고 PER 업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모습이 아무래도 좀 그 고 PER 성장 업종들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이 추이를 보면서 성장주의 추가 매수 혹은 뭐 기다림의 타이밍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아주 잠깐 보이면서 장전 호가는 조금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고 PER 업종들이 많이 빠졌던 하루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아마존 대비해서 저 PER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구글의 경우에는 뭐 훨씬 더 낙폭이 적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UBS와 같은 글로벌 IB에서 목표 주가 뭐 상향을 하면서 소폭의 상승이 나왔던 하루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개미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이 사고 있는 또 나스닥의 대형주들, 빅테크죠, 소위 빅테크들이. 네. 어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양적 완화의 축소의 칼날을 맞으면서 네. 좀 허덕허덕이고 있거든요. 또 같이 또 비트코인까지 내려가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한 거는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덜 투자되어 있는 쪽이 오히려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참 시장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모습은 그동안에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나 뭐 보잉이나 델타 네. 에어라인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성과가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고요. 같은 리오프닝 내에서도 뭐 경기 민감 소비재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급격한 하락을 동시에 나타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는 살짝 자신감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고 반면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오미크론 이슈 등으로 인해서 아직 하지 못했던 항공이나 호텔 업종들이 조금 더 최근에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ISM 서비스 업 지표도 발표가 됐다며. 네. 예. 이 신규 주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20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소폭 더 많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실업률이 더 실업자가 많이 나왔다 정도인데 그간의 평균이 21만 5천 건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다만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지난달이 69.1이 나왔고 이번 예상치가 67.0이었는데 아주 큰 폭으로 하회한 62.0이 나왔습니다. 많이 안 좋게 나왔네요. 오미크론 확산 자체가 소비에는 그 영향을 지금 뭐 어느 정도 주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급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지표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노동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을 거의 완전 고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인기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면은 병목 현상뿐만이 아니라 공급 부족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인플레가 더 지속되겠구나.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소폭 더 상승한 1.7%대 중반을 좀 네,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연 작년 고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네, 어제도 그냥 예. 전일 대비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한 1.5%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있는 업종들 대부분이 조금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은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때문이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67을 예상했는데 62로 나왔다는 거는 네. 제가 뭐 경제지수 본지도 꽤 오래 봤는데 상당히 크게 하회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여기서 특히나 좀 세부 내용을 보면은 신규 주문하고 생산자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는 여느 때와 같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축소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전망이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업 지수 자체를 뭐 이게 꺾이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완화가 되겠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 내용을 보다 보면 공급자 생산자 지수에 관한 거가 가장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특히나 공급망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기 지수가 꺾이면은 물가 지수의 하락, 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오히려 소비 개인 소비는 뭐 꾸준히 좋은데 이쪽 지수에 포함되는 것 중에 공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수가 내려가서 뭐 소비가 좋고 공급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물가 지수에는 더 높아지는 네. 데 영향을 미치니까 이 서비스업 지수가 내려갔다고 해서 물가 안정화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예. 그 양적 긴축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성장이냐 아니면 긴축의 속도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1%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일부는 반영이 되겠지만 재작년 4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는 재작년 4분기도 역시나 경기가 살아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판단하는 구간인데 약 21%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밸류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올해 2022년에 S&P 500 기준으로 순이익의 성장이 약 9.3%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성장이 나오다가 시장의 기대를 맞추지 못할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면 이러는 와중에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올 수 있겠다 정도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흔히 공급망 이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2020년, 2021년을 흔들었다면은 2022년에는 공급망 이슈가 좀 잦아들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연준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가 2022년에도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아직도 뭐 수치로도 나오지만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크리티컬하게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사망률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거는 사실인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작업장 같은 곳에서는 이런 밀접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확진 그리고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장기적인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오미크론의 치사율이나 뭐 치명률, 네. 뭐 중환자율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병을 사회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네. 문을 얼마나 열 건지의 문제인데 뭐 델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문을 조금 더 활짝 여는 건 아니니까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이슈는 여전히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반등해서 우리 보시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의 좀 지갑이 좀 두둑하게 좀 올라가셨으면 하는 좀 마음이 듭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뭐 꾸준한 하락이 아니고 변동성 구간에 있는 것만으로 좀 마음이 놓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 2부에서는 키움증권의 이종용 팀장님과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강 업종과 제조업 업종이 요즘에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도 상당히 맞고 있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드디어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까지 뜨고 있는데 철강업종 아니면 제조업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